지난주일 이재철 목사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소개하셔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소개하시며 신대원 성적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상위권인 것 같긴 한데 톱3 안에 들었다는 건 부담스럽네요. 졸업 후에 천명도 넘는 졸업생들이 목사고시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수석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알고 계셨나요? 이 목사님이 성적을 말씀하시니 저도 공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 하시니까 나이도 가장 많았는데 젊은 저희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학교 전체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입학 성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졸업 성적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더 깊이 있고 아름다워야 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한 주님의 교회에서는 요한복음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을 순서설교하고 계십니다. 순서설교라는 용어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만든 용어인데, 문자 그대로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순서 설교는 한국교회 강단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여러 교회에서 순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아주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선 사도행전을, 정한조 목사님께선 요한계시록을 순서 설교하시니까 저는 아무래도 구약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짧으면서도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주제가 분명한 요나서를 순서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명령을 회피하고 도망간 사람, 변덕이 심하고 불평이 많은 선지자. 우리들은 요나를 생각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아주 다르게 새롭게 평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구약의 인물은 15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는 엘리야, 다니엘, 요나 세 사람뿐입니다. 그세 사람 가운데서도 요나를 가장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요나를 소개했습니다.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요나를 소개할 때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나의 활동이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과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가드 헤벨 가드헤벨이란 지명은 우물가의 포도주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포도나무가 많이 심겨져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주 생산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였는데요. 그 뜻은 믿을만하다 참되다라는 뜻으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신앙의 이름입니다. 아미떼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습니다. 요나라는 말의 뜻이 원래 비둘기입니다. 남자아이에게 비둘기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아마 요나는 어렸을 때 아주 귀여운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노아가 대홍수 때 비가 그치고 물이 빠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방주에서 날려 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올리브 가지 잎사귀를 물고 되 돌아와 물이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라톤에서 월계관을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올림픽 개막식에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날리는 것이 다 성경에서 연유한 일입니다. 요나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집안 배경을 볼때 요나는 안정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 신앙인으로 착실하게 성장했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삶도 충실하게 산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다루는 일에 발탁이 되어서, 요나는 북이사의왕여로 보암 이세에게 예언을 맡는지를 감당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요나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교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안해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세는 41년 동안을 통치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정시대에는 한 임금이 오랫동안 통치할 때 대개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몽골 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징기스칸이지만 전성기는 그의 손자 원 제국의 세조 쿠빌라이 시대였습니다. 쿠빌라이는 35년을 다스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6년을 다스렸지만 세종대왕은 32년을 통치하면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에 오릅니다.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를 열었을 때 요나는 왕의 곁에 서서 국가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자문해주는 나라의 정신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에 요나는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일에 능통했습니다. 여로밤 이세의 통치 시기가 주전 793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아수르 제국에서는 세 명의 왕이 연이어 바뀌는 정치적 혼란기였습니다. 아수르는 걸출한 왕 살만 에셀 3세 영도 아래 성장과 번영을 거듭하면서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만 에셀 3세가 죽고나자 왕자들 사이에 내분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란을 진압하느라 대외 정복전쟁을 벌일 여력이 없었고 극심한 기근이 잇따라 오면서 경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낮에 태양이 완전히 가리는 계기 일식 현상이 나타났는데 민심이 흉흉하고 불길한 징조였다고 아수르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요나는 여로 보암 이세에게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기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맛 어귀는 솔로몬 제국의 북방 한계선입니다. 아라바 바다는 지금의 사해,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홍해와 연해 있는 아카바만까지 남쪽 끝까지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쪽으로는 다메셋을 탈환하니까 다윗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는 솔로몬 제국의 영토와 필적하는 그런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민 여론도 정책 수행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전국은 안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적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세 가지 동사 명령어가 요나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 명령어는 너는 일어나라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쿰, 일어나라는 이사야 60장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구절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단순한 의미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더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정을 바랍니다. 자리를 잡았다 하면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안일하게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유달리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군데를 소개하면 이디오피아 왕의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는 빌립 집사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핍박자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불러내실 때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일어나라였습니다. 세대행전 9장 11절입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라.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유대인만 생각하고 이방인을 바라보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고넬료를 소개하시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면 새로운 변화와 오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신 동사 명령어는 가라입니다. 일어났으면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던 첫 명령어는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제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내심을 받았다는 아포스톨로스는 우리말로 사도입니다. 이 헬라오 아포스톨로스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미시오, 보냈다. 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쓰는 미션, 미셔너리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션은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여야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도 성장을 합니다. 위로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에는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충전을 받고 새로운 마음, 새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받은 말씀을 치열하게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 세상 속에서 생활 현장 속에서 검증이 되고 그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향내나는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에게 주신 동사 명령어는 외치라입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성읍 니누외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기 적은 성음 니누에라는 표현에 크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가도울인데요이 뜻은 거대한, 커다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위대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가도울이라는 단어가 요나서에만 14번 나옵니다. 그 중에 8번은 크다는 의미로 사용됐고, 중요한이라는 단어로 여섯 번 쓰였습니다. 지금 큰 성읍 니누에 갈때 이것은 지형적으로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니누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니누에의 겉모습, 큰규모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니누웨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니누웨를 보는 요나의 시선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요나는 악독이 가득한 니누웨성이 하루 속히 망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니노의 백성의 영혼을 궁유리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큰 죄인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다고 할 만큼 악한 죄인도 없습니다. 이모대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니누의 백성도 아수르 국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구원의 소식, 십자가의 구속의 소식을 모른 채, 아니 듣기는 했지만 외면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앞에 서게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것은 적어도 요나가 하나님과 열려진 교제의 통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숱한 말씀을 들어도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공기를 진동하는 파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너무 잘 되는 듯하여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삶의 위기가 시작되는 조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나는 국사를 일하는 바쁜 와중에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 되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신의 현실과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투명한 거울이기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추악한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가꿈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이 만일 우리를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욕망의 눈이 어두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IT 기계나 미디어가 발달해서 원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성경을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쉽게 설교 말씀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와 말씀들이 넘쳐나는데 사람들의 영혼은 더욱 메말라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을 취사 선택하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내게 필요한 말씀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입에 쓰더라도,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믿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비워 그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말씀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 여화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보시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심령의 통회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고슬라비아에 태어나서 수녀원에서 부속학교에 지리학을 가르치던 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안온한 수녀원에서 나가서 거리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낯선 인도 콜카타에서 묵묵히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난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콜카타 거리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을 테레사 수녀 한 사람만 보았겠습니까?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테레사 수녀만 느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길만 주고 그냥 지나쳤지만 그녀는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섬기며 일생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미 선지자의 길을 걷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르심 속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부르심, 부르심 속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삶으로 입증하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에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까? 생활하는 중에 마음에 와닿는 안타까움에 사로잡힌 적은 없으십니까? 그 자리는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먼 외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느꼈던 그 현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생명의 복음을 외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년 연말까지 우리 교회 등록 교우가 1 2,024명입니다.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2% 6038명이 10대 청소년, 20대, 3 0대 젊은이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젊은이들을 우리 양화진 100주년 기념교회에 불러 모으시는지요. 주말이면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 근처와 특별히 홍대 앞 거리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듭니다.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을 향하여 거룩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일로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지평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부담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안주하려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깨닫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심령의 통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